제가 좋아하던 개그우먼이 있었는데요. 조정린 씨라고, 통통한. 네. 아, 그 친구 기자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야, 재밌는 기사를 쓰겠구나.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소를 당했답니다. 그것도 방송계 대선배지요. KBS 황수경 아나운서한테 말이죠. 이와 함께 황 아나운서 측은 파경설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도를 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측은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 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수 없으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황수경 아나운서와 TV조선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황수경 씨, 화가 많이 났더군요. 이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서 TV조선 보도본부장과 프로그램 제작진 등 무려 7명을 고소했대요. 손해배상액도 무려 5억 원이나 된답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봤더니 TV조선 측이 아직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오보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선은 기사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권력에 못된 짓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요. 참 고개들 뻣뻣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TV조선 측 변호인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황수경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 여기자가 간다는 뉴스 아니다. 그냥 연애 가십을 이렇게 수다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어떤 프로인지 안 봐서 모르시겠다고요?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옳지 않다면 멈춰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게 억 단위 정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스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참. 편리한 TV조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고발 뉴스도 언론계 가십을 수다 떠는 족벌 신문을 고발한다.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